김도원, 들렸던 거 다시 합니다. 그래서 뭐? 뭐? There. There, 뭐쭉 문장으로 얘기해. Their 자꾸 끊지 말고. names are Their names are Giants. 예,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 무슨 격? 주격이요. 예, 소유격이요. 데이네임즈, 그들은 이름들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사진에 여섯 명이 없다라는 표현이네요. They are not. 끊지 말고 문장으로 이렇게 어디가 틀렸게. 오케이. 사진 속에 여섯 명이 없다. 사진 속에 여섯 명의 사람들이 없다. There are not six people in the picture. 그다음에 무슨 격? 나는 있다. 샌디에고 동물원에 나와 가족과 함께 나의 가족과 함께 아이고요. 이게 무슨 격이냐고? 주격이요.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이거 문장이니까 누가다 따질 수 있는데. 이동사요. 누가다 여기 있네. 어? 주격이지 당연히. 얘는 주격. 0.4제곱킬로미터는 축구장 40개의 크기다라는 표현? That is a 40 soccer field 크기다. That is a 40 soccer field size. 틀리셨고요. About이 무슨 뜻이야? About이요? 어머, 대략하고 어마어마에 대한. 이거 한번 읽어봐. 저것은 40개 축구장의 크기입니다. 여기 뭐뭐에 대하여란 말이 있어? 아니요. 대략이란 말이 있어? 아니요. 다음에 얘는 다시 해야 되고요. 이거 계속 다시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단어 할 때 뭐뭐의 크기라는 거 단어 할 때 했어. 뭐뭐의 크기. 그 다음에 이 표현 여기에는 대략 700마리의 동물들이 있어 라는 표현. 대략 700마리의 동물들이 있다. 다시 준비해 오세요.